왜냐면 우리를 어색하셔서. 자, 근데 보세요. 사람의 신경 언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표정 관리 수가 많은 분들은 재주가 커요. 그리고 훈도 높고요. 다양한 훈을 쓰면서 말이 빨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크게. 얘 자주 들어가셔야 돼요. 아, 진짜요? 어머, 어머, 어머. 해주신 것 같고요. 표정 관리도 적고 재주도 적으면요. 훈도 약간 낮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얘 뜨문뜨문 들어가셔도 돼요. 보세요.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원래 그냥 템포대로 그냥 쭉 가요. 이렇게 해보고 가서, 나랑 동일한 템포 쓰시는 분하고 만나면 어디 계신 거예요? 말통에, 말통에 얘기 되시는 겁니다. 다른 템포를 쓰시는 분을 만나면, 하루에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머리부터 이렇게. 자, 기준은 누구라고요? 앞에 계신 분. 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아침에 와서 월요일 날 템포를 불렀습니다. 어디까지 다 있잖아요. 주말에. 이런 분들 계세요. 뭐라고 하셨는데? 주말에 그냥 끝나는가? 예. 저희도 주말에요. 어, 네, 주말에, 네, 네. 아, 주말에 가족들이랑 참 이걸 나누신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템포의 기준 보세요. 앞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지금은 저희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말한 사람은 흔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모든 일이 나는 사람은요, 그냥 끝나고 있습니다. 예. 아, 진짜 내가 잘 알려주셨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하니까, 그래도 호출부터 하나씩 이제 애션을 갖고 들어볼까요? 자, 항상.
지금은 몸의 방향이 자꾸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라고 할 때 그 몇 초에 반응해야 저 부하 직원이 우리 동료가 나한테 반응했다고 사람이 인지를 이게 바로 1초하겠죠. 느낌이 이겁니다. 자, 김현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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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턴을 줘버리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김선 씨, 네, 바로 1초 안에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톤을 두 가지 톤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식에서 쓸 수 있는 톤은 두 가지 톤입니다. 내가 즐겨 쓴 톤이 있고요, 그거는 한 톤 높은 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모든 상황에 다 쓰실 겁니다. 자, 공식이 몇 개인가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공식입니다. 자, 두 가지 톤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즐겨 쓴 톤, 그거는 높은 톤. 솔 톤 아닌 거예요. 솔 톤은 고급 샘플에 그려둘 것이에요. 네, 저희가 아닙니다. 자, 그럼 내가 즐겨서 톤이 있고요. 그건 한 톤 높은 톤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 쓰시는 겁니까? 인사하지. 예, 반응하지. 이런 거죠. 톤을 동일 톤을 써버리게 되면 전날이 잘 안 되세요. 처방행을 그대로 바꾸면, 예, 부장님. 예, 부장님. 예, 부장님. 그러니까, 아, 네, 부장님. 이라고 하면, 예와 부장님의 간격, 혼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사하실 때도 저희가 안녕하세요 하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내 톤으로 써버리게 되면 인사말이 너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사말은 한 톤 딱 올리시는 겁니다. 자, 내가 쓰는 것보다 한 톤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보는 분 이야기할 때는 내 톤으로 하셔야 정중하게 됩니다. 얘를 다시 다 톤 업을 시켜버리게 되면 사람이 되게 이상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이거든요. 되게 정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출을 한다면 네 과장님 하고요. 아 과장님까지 너무 번거로워 하시는 건 어디 가세요? 네 라는 내 톤보다 한 톤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상사분은 인지할까요? 아 그래서 저 직원이 호출하면 반응을 잘한다. 예. 자 그러면 똑같이 두 번째 톤 호출할 수 있잖아요. 예. 과장님 그럼 호출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 왜? 한 톤 올리셔야지 예. 이쪽에서 느끼시 Yeah.